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원래 스트리밍을 하려다가 네. 뭐 시간 관계상 못하게 됐는데 무당이 생각하는 굿이란 뭐예요, 선생님? 굿. 맨날 점집에 가면 이제 손님들한테 뭐 굿을 해야 된다, 굿해라 이러시는데 왜 도대체 그러시는지. 아, 내 굿해요? 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점집에 오는 사람들은 굿은 다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이 점을 보는 거는 우리가 조상님, 신령님을 모시고 우리 이 선생님들이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점을 보러 오는 사람도 가정에 다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뭐가 안 풀리고 일할 때 그는 조상의 지기를 받아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다 보면 그 집안에 조상이 편치 못한 조상이 많기 때문에 점집에 오시는 분은 다 굿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굿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뭐 조금 디테일하게 어떻다 어떻다 거기 풀이는 잘 못하겠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면 그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딱 보여요. 어떻게 돌아가셔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자손들을 뭐 앞을 막고 있다든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든지 그래서 굿 얘기를 합니다. 굿을 해라고. 선생님. 질문이 그거잖아. 무당집에 가면 왜 굿 시키냐. 예, 그치 그치. 그거지 그거지. 그치 그치. 무당집에 가면 좋으면 좋아서 굿을 시키고요. 나쁘면 나빠서 굿을 시켜요. 그 이유가 여기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무당집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어떤 조상의 인연법이 있어서 무당집을 가게 되기 때문에 수많은 무당집 있잖아. 네. 그 무당집에 내가 가게 찾아가서 점사를 보는 것도 신령님과 조상님의 합의가 없으면 그 무당집을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는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를 점을 보러 갈라 그랬는데 차를 뱅뱅 돌리든지 계속 뭐 오늘 거기를 약속 시간이 만약에 3시야 계속 몇 번을 거기를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이유는 인연법이 닿지 않아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집에 오시려면 조상의 인연법이 닿아야 올 수가 있고 좋으면 좋아서 구슬을 시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업의 흐름이나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데 좋아서 신령님을 조상님을 대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나쁘지 말라고 미리 좋을 때 나쁘지 말라고 대우를 해야 나빠지지 않겠죠. 예방 차원인가요? 예방 차원이죠. 그럼 나쁘면 또 좋아지기 위해서 구슬을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수가 너무 사다우니까 거기서 더 날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좋으면 좋아서 구슬 시키고 나쁘면 나빠서 구슬 시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 왜 내가 끝이야? 딱딱거리지 마요. 딱딱거리지 마. 들려요? 네 들려요. 선생님 왜 내가 끝이야? 근데 선생님도 하신 말씀이 네. 100%야. 그리고 손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무당집에 왔으니까 당연히 무당 입에서 구타라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 여기에 계신 분들 점쟁이 아니잖아. 철학쟁이 아니잖아. 사주 타로고는 점성술사들 아니잖아. 네. 무당의 방법이야 굿, 치성 이런 거밖에 없어. 부적을 내리거나 기도를 올리거나. 네. 근데 왜 무당집 와서 구타라 그래요? 그럼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 병원 가서 의사한테 왜 수술하라 그래요 이럴 거야? 아 자꾸 정신 사람 아니에요. 다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네. 질문이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 너. 아니 하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네. 해갖고 궁금해서 나도. 근데 구술하라는 네. 이유는 무당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정말 좀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이 신이라는 존재, 조상이라는 존재, 현세에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신이 복을 내려줘. 그걸 전달을 해주는 게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상님들을 힘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선녀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게 있으면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게 있으면 피해가자, 깎아가자예요. 근데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이라는 거를 평균화시키기 위해서 운이라는 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굿이거든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일이 너무 안 풀려 운이 바닥인 거야. 근데 0에서 10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힘들어. 근데 5에서 10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편하단 말이에요.
평행선을 맞춰주고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굿이야.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거나 뭔가 힘듦이 있을 때 이 내리쬐는 빗방울을 피할 수는 없어. 근데 다만 우산 속에서 잠시 쉬어가자 나를 가릴 수 있는 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자는 취지가 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맥락 없이 막 굿하세요. 너무 귀신병이다 보다 이런 거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손님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사장님한테도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오겠지. 근데 그런 거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아.